아니, 안 나왔는데 어떻게 지난 거 알지?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다, 여러분. 화장실 안 가고 저 여기 잘 있습니다. 와, 키자마자 10만 명. 10만 명이라니.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죠. 아, 사실, 올줄 알았어요? 제가 그 콘서트 끝나고, 이제 잠시 쉬는 날이었는데, 한 이틀 정도? 그때 이제 가족들이랑도 있고 한다고. 친구랑도 같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당일에는 이제 제가 못 왔었고 너무 미안하고 그때 다들 생일 엄청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엄청 이벤트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소식도 저도 다 보고 다그전 전에 들었으니까 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하러 왔었어요. 드레쉬! 오랜만인데, 여러분. 화질이 안 좋나? 나 이거 설정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할게요. 이거 할줄 몰라요. 이거 해주시고 가신 거라서. 이거 할줄 모르는데. 이거. 아, 이거 건드리면 끄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누르면은. 보이사 생각보다 꼬르륵하네. 플래시 오프. 플래시는 안 켰는데. 보이스 올리. 는 보이스만 하는 거고 이거 뒤집는 거고 이모티콘 화제는 뭐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잘 보여요? 아 지났지만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생일뿐만 아니라 이게 좀 빨리 올라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좀 일정도 있었고 해서 오늘 왔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했어요 저 생일 축하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고 뭐하고 지냈는가 저는 뭐 콘서트 끝나고 나서는 이제 조금 먹고 싶은 것도 좀 이제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앨범 준비해서 여러 가지 또 준비할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것들 안 울어요. 네, 그런 것들 좀 준비하고 네, 그러면서 좀 몸도 다시 좀 회복시키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누가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 만개 모치 오늘 너무 힘든데 수고했다고 고생했어요 오늘도 오늘 다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고생했어요 여러분 오늘 고생하신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서로에게 박수 치고 고생했다고 위로해 줍시다 고생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내 여러분들은 뭐 콘서트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콘서트는 잘 보셨는가 궁금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도 너무 궁금하고 아직 계속해서 밖에 상황은 이어가고 있으니까 상황들이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거 뭐야 체육쌤한테 화난 거
오늘 체육쌤 화난 거 봤는데 무서웠어. 오라버니 생각났어. 체육 선생님은 여러분 아시죠? 잘못 걸리면 안 되는 거. 체육 선생님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체육쌤이 아니에요. 다져진 몸과 그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체육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잘하면 체육쌤한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콘서트 잘 봤어요? 콘서트 얘기 좀 물어보고 싶어서 어떻게 봤는지 여러분들도 실제로 와서 보신 게 아니니까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땠어요? 콘서트? 콘서트 필터 잘 봤다. 콘서트 좋았어요. 좋았고 멋있었고 너무 잘 봤고 필터 장난 아니었어요. 해양소년단 멋있었어요. 해양소년단도 열심히 준비했었지. 그거 할때 생각보다 힘들었었어요. 너무 끝나고 바로 이제 단체로 퉁퉁 걷고 그리고 약간 좀 여러분들한테 좀 걱정됐던 거는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그 단체로 이렇게 춤추고 그때 제가 에노 끝나고 이제 아그 뭐야 둔둔둔둔둔둔 한 다음에 얼른 뛰어들어가지고 깃발 가려지고 가려지자마자 다시 나와서 저 혼자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빨라서 뛰어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다기보다는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준비했었고 뭐야 정국이가 특히 보고 싶어요. 사투리 엄청 쓰는 거 알아요? 아, 맞아. 요즘에 친구들이랑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자주 좀 했었어요. 한 2주 전 그때부터 지금 사투리가 지금 안 고쳐져요. 지금 하려면 할수 있지.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투리 안 쓰는 거할수 있어요. 근데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사투리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이제 나를 호흡을 한번 내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흡을 한번 내리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다시 살짝 올리면 여러분 아니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만 떨어져 있다가 잠깐만 전화하고 잠깐만 만나도 다시 사투리가 나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줄수 있잖아요. 사투리 귀엽잖아요. 난 당신에게 화가 났다. 이거 왜 화가 났지? 궁금하네. 요즘에는 제가 이제 콘서트까지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활동 무대에서 콘서트까지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활동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동안 사실 그 전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지? 10월, 9월 이제 8월 끝날 때부터 해서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랑 뭔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만나고 뭔가 소통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조금 뭔가 다이너마이트 활동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저를 안 내려놓고 우리 멤버 모두 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조금 항상 유지하고 이거 잡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도 계속 몸무게 유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콘서트까지 딱 끝나고 나니까
다음 앨범 준비하면서 또 유지해야 되지만 잠시 기간 동안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야식이 안 참아져요. 야식은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8시, 9시 때 살짝 아, 밥 먹을까 하다가 그냥 먹지 말까 하다가 이게 12시가 지나가면 난 참아지지가 않는데. 아무튼 그리고 콘서트 때 여러분들 제가 많이 울었는데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와, 안본 사이에 이제 480만 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해명 영상이 아닌데 이거는 너무 이러고 울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울고 싶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여러분 울컥했다니까요, 첫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생방으로 이렇게 서로 보면서 하게 될줄난 몰랐어요. 여러분들 못 오신다 해서 그냥 아쉬운 대로 그냥 준비한 것 보여줄 수 있게 해야지 했는데 딱그 상남자가 끝났는데 이게 녹화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광판에 LED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게 녹화인가? 생방인가? 이렇게 뭐지? 약간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하는 와중에 호석이 형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생방이에요?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맞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와, 이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좀못 차리다가 밑에 환복하러 내려갔을 때도 계속 약간 벙쪄 있고 그러다가 하면서 이제 앵콜 때 제가 거의 정신줄을 놨지. 그때 이제 멤버들 그런 하는데 막 점프하고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하는데 거기서 울컥해가지고 이제 많이 울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안 보고 이 지낸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처음에는 그냥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괜찮다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고 그 마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콘서트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 마주치고 하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이상 아그안 좋긴 했었나 봐요. 계속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아쉬운 것도 많았지만 뭐 준비한 것도 약간 실수도 좀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고 다시 뭔가 우리를 되찾은 느낌도 많이 들고 너무 멤버들을 또 그 하긴 전이랑 하는 도중보다 저는 이번에는 끝나고가 더 좋았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뭔가 다 받았다 이런 느낌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고맙고 막다 전달됐었어요. 진짜 다 전달되고 여러분들 참 대단한 게 이게 벽을 참 뛰어넘어요, 여러분들. 이 벽을 다 뛰어넘고 이게 전달이 다 된다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화면인데도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 소리가 다 들리고. 아이 뭐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너무 좋았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아, 참 빨리 그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빨리 만나야 되는데
올해는 사실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거안될것 같고, 냉정하게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이랑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필터? 필터는, 아, 진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욕심을 많이 낸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새로운 무대가 보자면 이제 온 추가됐고, 아, 사실 옛날 곡도 많이 보여줬고. 하긴 근데 보여줬던 무대가 아닌 게 이제 지로 클락, 욱, 그리고 각자 이제 개인 무대 였던 것 같아요. 다이너마이트는 앵콜 때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욕심을 많이 냈는데, 준비하면서 뭔가 왜 이렇게 욕심냈을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옷 피팅만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옷 많이 고르고, 스태프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그랬었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다들. 연습할 때는 그 제가 마네킹 데리고 있는데, 그게 다그 댄서 형님들이 대역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네킹 들고 이렇게 눕히고 이런 장면인데, 그걸 다 사람들이 다 해주셨어요. 모자 쓰고 있고 이렇게 마네킹 대역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댄서분들도 엄청 고생 많이 하고, 제가 저녁에 연습을 꼭 오늘은 해야겠다는 날다 저녁에 나와서 와가지고 그랬었는데, 물론 준비하는 동안 마찰도 좀 있고 했지만, 그래도 결과물이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다 감사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Never grow up. Never grow up. 노래 좋아합니다, 저도. 옛날부터. 예, 너무 수고했고,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봐주신다고 너무 고생했고. 와, 근데 저는 이게 한꺼번에 들어와 주신 숫자가 600만 명이 넘어가는 건난 처음 본것 같은데. 야, 어떻게 600만 명이 넘어가죠? 생명 보고 계신 게. 아, 몫인 것 같이 들리는 거는 방금 전까지 또 녹음하고 있었어가지고, 목이 약간 쉰것 같아요. 앨범 스포 해주세요. 앨범. 앨범 노래 좋아요. 언제나 그랬듯 좋습니다. 다른 멤버들 어디 있냐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터키에 오세요. 목 관리 잘해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전 님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님. 감사해요. 구호주. 아, 맞아. 저번에 태영이가 같이 방송해 주기로 했었지 않았나? 다음에 얘기해서 한번 데리고 오든지 하겠습니다. 아, 생일은 진짜 정말. 요즘 야식이 맨날 바뀌는데, 제가 콘서트 끝나고 제일 먹고 싶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라면. 라면 진짜 먹고 싶었어요. 진짜 먹고 싶었어요. 저기 뭐야.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진짜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막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해요,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10시 13분입니다, 지금. 10시 13분.
10시 13분.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어제 무슨 얘기 했지? 아, 오래오래 못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어요. 전 뒤에 조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래 못하고 한 30분 정도만 좀 뵙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려고 했는데 쉬는 날에 좀 쉬는 날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쵸. 저도 보고 싶죠, 여러분들. 와, 이게 680만이 넘어간다고 이런 건또 신기한데. 아. 여러분들이 아침 얘기하니까 또나또 배고픈데 뭐 시켜야 되나? 배고파. 아, 오늘 달방 했다고 하던데. 달방 봐야 되는데. 뭐 교복 입고 했다고 하던데, 여러분. 근데 그거 촬영했을 때가 작년 12월이라고 하던데. 어떤 모습인지 상상도 안 가네. 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방송했다고 못 봤는데. 교복 입고 뭐 퀴즈 맞추고 했다고 하던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 가서 봐야 될것 같은데. 700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보러 이렇게 와주고.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아까도 물어봤었는데 여러분 뭐 하고 지내요, 여러분들은? 뭔가 그동안 저 콘서트 준비하고 저는 이번에 보여주고 했는데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좀 지냈는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 잘 쳐야지. 화장실 안 가고 싶고. 아, 곧 수능인가? 수능. 요즘 대학 다니고 온라인 수업 듣고 옷은 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올해 초에 구비해뒀던 옷인데 아직까지 못 입다가 이제 입었어요. 원래 공항 가서 입고 싶었던 거라 샀는데 아직 못 입었고. 학교 마스크에 칸막이까지 있어요? 여기서 꼬르륵 소리 나가지고. 아, 칸막이까지 했구나. 많이 힘들겠네. 빨리 상황이 좋아져야 될 텐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다. 내가 있을 수 있는 시간. 여러분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안해요. 할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나도 여러분들이랑 맨날 한 시간씩 있었는데 진짜 있고 싶은데. 오늘 안 돼. 아, 생일 축하 고마워요, 여러분. 맞아요. 또 보면 되는데 사실 뭐 문제는 아닌데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니까 또 가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마 제가 방금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런 걸 텐데. 다음에는 좀 모아가지고 좀 오래도 있고 할게요. 그냥 너무 감사했고 감사한 마음 그냥 다 전하고 싶고 그런 거였어요. 오늘은 생일 축하해줘서 다 너무 고맙고 콘서트 즐거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고마워요. 그리고 조금 이제 곧 가야 되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사실 뭐 유엔도 했고
유엔 뭐또 같이 하고 또 저기 뭐야 그 연설도 하고 했었는데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좀 생각이 엄청 많았어요. 그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뭐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되지 이런 게참 어려웠었는데 여러분들이 참다 같이 지금 아직도 많이 힘들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사람대로 힘드신 분들이 있고 또 학생 여러분들은 또 학생이고 애들은 또 애들이 나름대로 또 힘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했던 게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조금 다 걱정되고 너무 뭐다 이렇게 제가 도와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하지만 제일 좀 걱정됐던 거는 이제 아미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중에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이유 없이 강요당하는 게 많으니까 뭐 마스크 써야 되고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사람이랑 나가 놀기도 좀 그렇고 사실 걱정되니까 하는 건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 그 이해시키고 뭔가 위로해 주는 방식이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뭐다 같이 힘들지만 이런 어린 친구들은 뭐 저도 어리지만 저보다 훨씬 어린 아가들 너무 힘들 거라 생각해서 그냥 지금 같은 시기가 사실 빨리 괜찮아지려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시기를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밖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다 같이 힘내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어른분들이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다 같이 힘든 건 너무 잘 알지만 애들은 잘 모르고 그냥 강요당하는 거니까 그냥 많이 위로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다 같이 힘내가지고 좀 빨리 이 시기가 나아지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도 아직은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차츰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 같이 좀 힘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답답한 게 있고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와서는 조금 활동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느꼈던 것들도 얘기도 좀 같이 많이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우리가 한참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콘서트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8개월, 9개월 동안 진짜 많이 했어요. 멤버들 우리끼리 같이 있는 시간이 엄청 많으니까 사실 우리끼리만 같이 있게 되죠. 왜냐면 가족이랑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 우리 금지어였어요, 사실. 콘서트 하고 싶다가 저희 내부에서는 금지어. 어차피 못하니까 계속 하고 싶다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지금 할 일들은 어쨌든 많이 있는데 계속 콘서트 하고 싶다, 팬들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저희한테는 약간 금지어였는데. 그래도 이번 콘서트 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뻤다고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오늘 했던 얘기들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 우리나라 말고 이제 다른 나라 팬,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와셨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참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뭐 영어도 못하고 해서 제가 다른 이제 말들을 잘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오늘 또 이렇게 저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조만간에 또 빨리 여러분들 보러 올 테니까. 옛날에 또 한참 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이러면서 즐거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차츰 바빠지고 해가지고, 나가서 물 마셔야겠다, 나도. 너무너무 저도 고맙고, 남은 시간 동안 좀, 잘 보내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힘냈으면 좋겠고 쉴수 있을 때푹 쉬시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 행복을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꼭 올게요. 진짜 꼭 올게요. 곧 올게요. 쉬는 날만 좀 생기면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언제라고 얘기 드리기가 힘들고 네, 일단 조금 시간을 보고 조금 그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보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고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고 기운을 내야지 멘탈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와, 890만 기억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보러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곧또 찾아올게요. 전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바이바이.